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 뭐 매일매일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몸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좋다. 태도도 좋은데요. 네.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준비했어요.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이거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지. 바로 바로 걸어서 힐링하러 갑시다. 가자. 걸으면서 힐링. 한, 둘. 걷기 좋은 자연을 찾아 여수 돌산의 끝자락 봉황산 자연휴양림으로 가볼까요? 산새 소리, 바람 소리 청명한 싱그러운 대자연에서 맨발 걷기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가자. 어디 계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청소를 하고 계시네. 아, 네. 누구십니까, 혹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봉황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지도사 박옥선입니다. 아, 그래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구나. 네. 이곳이 돌산 봉황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봉황산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공기가 좋고요. 네. 그래서 맨발 걷기 하기도 좋습니다. 아,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네. 이렇게 좋은 곳에. 이 신발이 제가 뭡니까? 이게 사치예요. 벗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신발 벗고 바로 그냥 바로 걸으시면은 네. 발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신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네. 준비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다려라. 그렇다면 맨발 걷기에 앞서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신발을 벗고 앉아봤더니 아, 뭔가 좀 좋은 기운이 저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저 온다고 너무 좀 풀 세팅 완벽하게 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네. 모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차 한잔 저희 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역시. 네. 이건 비트차라고 하는데 네. 따뜻하게 마셔서 네. 우리 몸에 좀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차입니다. 쌤 덕분에 약간 차분해지는 게 전 맨발로 걷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충분히 힐링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맨발 걷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안 느끼네. 될 줄 알았는데. 운동 전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처럼 맨발로 걷기 전에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손과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발에 자극을 주고 부드럽게 이완시킨 다음 걸으면 맨발 걷기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양성화 리포터는 어때요? 발이 좀 편안해졌나요? 좋았어. 영차. 좋았어. 아주 좋네요. 아, 좋았어. 충분히 맨발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자. 네. 가자. 맨발로 걸음으로써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어싱.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치유 방법인데요. 맨발로 걸으면서 느끼는 자유로움 또한 어싱의 장점이겠죠. 선생님, 네. 맨발로 걸으니까 네. 뭔가 진짜 좋은 기운을 얻는 느낌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얻으세요. 아, 그러긴 한데 네. 숨이 가빠오네. 아, 숨. 네, 네, 아, 네. 여기서 숨을 한번 쉬고 갈까요? 네. 손을 배에다가 두세요. 네네네. 네. 자, 콧구멍으로 들이마십니다. 코를 크게 벌려서 내쉬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이제 좀 편안해지셨나요? 아, 모기가 달려들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편안해질 뻔했는데. 자, 빨리 걸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이 어싱의 효과를 보려면 천천히 걸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 그래서 자, 발 뒤꿈치 먼저 아, 그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놓고 이렇게 드는 방법으로 걸으시면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아, 뒤꿈치부터 예, 뒤꿈치부터 천천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신발을 벗고 막 걸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싱길은 반드시 관리된 길에서 걸으셔야 돼요. 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발바닥에 무슨 상처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이 있으면 안 되고 네. 특히 애완견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 걸으셔야 돼요. 아,
배설물이나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할 점 지키셔가지고 꼭 맨발 걷기에 동참하시길 바라겠고요. 배운 대로 저희는 이제 걷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걸어보실까요? 네, 네. 자, 뒤꿈치부터 천천히. 네. 7년 동안 꾸준히 맨발로 걸은 덕분에 불면증을 극복하게 됐다는 박옥선 산림치유 지도사. 그녀가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봉황산 어신길은 바다를 조망하는 멋진 뷰와 편백이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어우러진 맨발 걷기 명당입니다. 발만 시원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도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도 그리고 이 새소리와 물소리까지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어신길이라 여기 봉황산 꼭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봉황산에 오셔서 어신길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데요. 이번엔 도심 속 바다로 가볼까요? 여수 웅천 수변공원 모래사장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서늘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걷는 행렬에 우리 양성화 리포터도 동참해 봅니다. 이렇게 벗는 거지 뭐. 해수욕장에서 원래 맨발로 걸어다니잖아. 야, 이 모래 느낌. 크, 촉감 좋아. 올해 여름에도 많이 걸었는데. 아, 뒤에서 또 맨발로 걷는 분이 계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계시는 거 보니까 예. 저를 기다리시는 눈빛. 예.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치유를 네. 여수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희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우리가 근데 어씩어씩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예. 많은 분들이 산을 먼저 떠올리는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바다에서 맨발 걷기 하는 게 아무래도 뭔가 장점이 좀 있나 봐요.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나트륨과 염소로 돼 있잖아요. 소금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네네. 바로 그러한 게 산에서 걷는 네. 맨발 걷기보다는 네. 조금 더 확장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보는 거죠.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더 이게 그치. 관절이 그 부담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바다에서는 모래사장에는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바닷물에 살짝 발을 담근 채로 예, 예. 한번 걸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걸어보시죠. 쭉. 바닷가 맨발 걷기는 바닷물이 품은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면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고요. 신발을 신을 때보다 발바닥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늘어납니다. 바닷바람과 햇살이 주는 힐링도 놓칠 수 없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내 발을 감싸는 그 모래의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바다를 찾아가고 해양 치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근처에 뭐 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으니까 맨발로 나오셔서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걸죠. 더 건강해져야 되니까. 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펜과는 좀 다르게 좀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진다거나 어떤 갈필이 나오거나 그런 이제 붓으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서 종이 위에서 이제 붓이 만들어내는 어떤 표현들이 다양해서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글씨에 재미난 언어 유희를 더해 우리에게 유쾌한 위로를 건네는 작가. 그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멋스러운 손글씨를 지금 만나볼까요? 가창에 위치한 한 작업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작품들과 글씨로 가득한 이곳에서 먹향기 가득 머금은 글을 쓰고 있는 작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멋글씨 작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글자를 써서 이 쓴 글자를 화면에 옮겨와서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디자인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가벼워 보이는 문장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개성 있는 글꼴이 글귀를 더욱 돋보여주는 것 같네요. 짧은 글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메시지 안에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담기 위해 문장을 다듬고 줄이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멋스럽죠? 초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는 학원을 제가 가기 싫어했었는데 아버지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동네에서 무료로 가르쳐주신 한 학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학원비를 용돈으로 주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가서 붓펜이랑 뭐 붓을 가지고 서예를 하고 뭐 사자소학 이런 한자를 쓰는 게 그 도구를 다루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의 멋글씨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금 한 15년 정도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서울을 뭐 가게 된 계기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고 여기서도 충분히 인프라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일이 꼭 이제 뭐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다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서예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글꼴을 쓰는 캘리그래퍼. 김대현 작가는 개성 있는 글꼴에 본인의 이야기를 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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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의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아, 요즘에 디자인에 적용하는 글씨가 많아져서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릴 때 서예를 배웠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러 왔는데 너무 기대되고 우리 작가님 글씨를 제가 한번 따라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글을 쓰기 전 어떤 붓을 쓸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털의 소재와 붓의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와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정말 느낌이 다르죠? 이게 털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획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느낌의 글자가 있으면 그 붓을 이렇게 저렇게 골라가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얘는 최대한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조금 자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좁혀주고 그죠?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써주면 이응이 동그랗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세모 이응을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왠지 좀 안정적인 이응처럼 우리 글자에는 네모랑 네모 말고는 다 이응으로 봐서 세모로 써도 이응으로 읽거든요. 글씨 쓰기 작업은 혼자 보고 혼자 읽는 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작업이기에 가독성을 좋게 쓰는 것이 포인트. 반듯반듯하게 써내려가는 제각각의 손글씨대. 먹과 붓과 어떤 글씨와 이게 하나 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되게 차분해진 느낌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손글씨 쓰는 경험을 하는 게 이렇게 막 잦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먹냄새 맡으면서 직접 붓으로 글씨를 써보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요즘 작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작업. 바로 멋글씨가 쓰여진 2024년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달력에 써있는 한 단어가 시선을 사로잡았으니 어머,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지랄은 글자만 보면 욕 같기도 한데 저희 말 끝에 붙여서 어떤 추임새처럼 쓰는 사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웃긴 상황, 좀 어이없는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했고 이지랄?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조금은 재밌기도 하고 조금은 뭔가 공감과 어떤 위로도 되는 그런 말이라서 얘를 좀 재밌게 활용을 한 달력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2017년부터 시작한 김대현 작가의 달력 시리즈는 단 몇 줄의 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달력을 넘기는 순간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게 바로 영업 비결. 늘 문장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데서 뭔가 이게 푹 하고 이렇게 터지면 좋겠는 그런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제 12월 달이 산타 없고 이지랄 이렇게 문장을 썼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렇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우리 어린이집을 못 걸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산타 있고 이지랄 이렇게 해서 다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원하는 문장을 지면에 직접 쓴 다음 그 글씨를 오려 스캐너에 넣어줍니다. 달력 제작을 위해 글자를 데이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씀하시는 이 캘리그라피와 서예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쓰고 나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재조합의 과정이 좀 있어요. 서예는 이런 어떤 재조합이나 데이터화되는 과정 없이 실제로 진짜로 지면에 썼는 그 자체가 이 작품이 되는 그대로 완성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로 변환시킨 글자는 이제는 디자인 작업을 거쳐 배치와 자간 조정 등의 디자인 작업을 끝내면 비로소 달력의 한 페이지가 완성됩니다. 한 해가 가는 건 싫지만 2024년 이 달력은 빨리 쓰고 싶긴 하네요. 이지랄 달력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만들 계획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할 건데 어떤 글씨 쓰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내년 초에는 지금 개인전도 한 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로도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짧은 글로 사람들에게 재미와 위로를 건네는 김대현 작가. 여러분도 일상 속 반짝이는 즐거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시장이 다 죽었어요 이제. 자, 제가 벌고 다 나가고 해내니까 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일주를 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굳이 가게를 와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이와 함께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진행 중인 ING라고 저는 보고 곧 변화될 거예요. 르네상스를 꿈꾸는 원도심 상권을 만나봅니다. 울산 원도심이라 불리는 젊음의 거리. 1920년대부터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으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방치된 건물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빈정보가 유난히 많이 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휴대폰 거리 가시면 폰, 네, 그런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이잖아요. 네, 완전 확 거기는 완전 다 비었고요, 통째로. 휴대전화 자급제 같이 시장의 변화로 폐점한 휴대전화 거리도 방치돼 있는 모습인데요. 섞여 있어요. 네, 새로운 업종하고 또 뭐 옛날에 무슨 그 수리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석, 뭐 네. 옛날 업종들.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월세가 또 저렴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유례 없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굳이 가게를 와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달 위주의 이제 그런 게 됐고 뭐 마트 같은 것도 안 가고 이런 걸로 시켜 드실 수 있으니까 굳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젊음의 거리 옆에 위치한 옥골 상가. 작지만 알찼던 옥골 전통시장 상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장사한 지는 43년째 이 자리에서 놀며 세월 보내고 청춘은 여기서 다 보냈지. 시장이 다 죽었어요 이제. 사람이 어디로 다 갔을까 몰라.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말고 다 나가고 해내니까 더 없는 것 같아요 사람. 경기도 안 돌아가지만 재개발한다고 저런 데 다 사람이 없어요. 중앙호텔 저쪽에 언제 저걸 지어가 또 사람이 들어오나. 저기가 주택 사람들이 좀 살고 이랬던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아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 주변이 온통 재개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이 주변 상권은 마치 고립된 섬이 된 것 같습니다. 침체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상인들은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들어와서는 조금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장사가 영 한 그전보다는 반 토막밖에 안 났어요. 장사가. 이 근처 임대 내놓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이 골목 말고 저 앞에 골목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지금 임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골목이 조금 사는 거는 여기 먹자 골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김에 와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 발길이 끊기지 않는 인기 있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단골 손님의 힘으로 버티는 중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가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변전포가 많다 하시지만 뭐 요 근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뭐 3년 동안 그 지에 지나오면서 이제 그 쌓였던 매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카페나 이렇게 글들 보면은 막 올리잖아요. 막 쉽게 너무 쉽게. 네, 그게 싫고 예나 지금이나 변전포들은 늘 있어 왔었어요. 왔었고 그 안에서 계속 거래는 있었는데 거래 텀이죠. 이제 거래 이제 속도가 이제 빨리 진행되냐 안 진행되냐인데 지금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센티지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최근 16년 만에 준공된 울산 최초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아파트가 지난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센트럴 번영로 그쪽이 지금 입주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나을란가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두고 봐야 하는 거고. 저거를 이제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쌓이고 속도 원래 나오는 패턴대로 나오는데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지금 늦는 거죠. 조금 이따가 해야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 빠진 거지 매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어 있던 건물에 대형 영화관도 신규 입점을 마쳤는데요. 접근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뭐 나는 성남동보다 남구가 좋아 이렇게 한들 뭐 차 타고 나가시겠습니까? 저도 동선을 딱 보면 장충로 뒤쪽 라인이나 아니면 이쪽 앞쪽 이쪽인데 여기도 재개발 다 XX 해놓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차 다니고. 도로가 어떻게 좀 따듬어지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길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기대만큼 변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남동으로 가시려면 특히 이제 저희 5단지 쪽에서 시립미술관 쪽으로 걸어가실 때 이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불편함을 겪으신다 하시더라고요. 정비 인도도 정비가 잘 안 돼 있고 도로도 특히나 이쪽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걸어가는 길 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 옛날 빨간 집들이라고 하죠. 그 집들이 좀 있어서 특히나 부모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이제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차량 통행이 워낙 번영로가 크니까 이제 약간 중간에 보시면 교통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회전을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대만큼 우려와 걱정도 많은 원도심. 앞으로 원도심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행 중인 ING라고 저는 보고 곧 변화될 거예요. 네, 변화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뭐 부동산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고 뭐 얼마든지 가치가 있잖아, 동네 자체가. 그렇죠? 지난 2010년 복원한 울산 읍성 둘레길. 그 옛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읍성을 쌓기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했을까요? 오래된 것도 그 자체로 역사성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후된 동네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재개발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우리 동네를 가치롭게 보는 눈과 열린 마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며 신나게 걷기. 나이트런 화이팅! 제주의 밤을 은혜의 빛으로 밝히며 달려보기도 하고 만덕할망의 발자취를 쫓아 꼬닥꼬닥 걸어보는 길. 10월 김만덕의 아름다운 삶을 기리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거상이자 시대의 의인 김만덕이 잠들어 있는 사라봉 모충사.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김만덕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만덕제 봉행식인데요. 올해로 4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 여성의 강인하고 의로운
정신을 영원히 본받게 해주셨나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의인 김만덕은 조선시대 굶주림에 허덕이는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전 재산을 기부했죠. 해마다 그 높은 뜻을 기려 정성스럽게 제를 올립니다. 또한 그 정신을 잊고 이어받아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만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봉사와 경제인 부문에 영광스런 두 명의 만덕상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10월에는 만덕 정신을 기리는 만덕 나눔 주간도 진행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어머, 반가운 얼굴이네요. 문희경 씨와 함께하는 나눔 올레 걷기 행사입니다. 공도 생각하고 뭐 일행들과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대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뭐 같이 스테기도 듣고 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아름다운 길을 걷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며 걷는 나눔 올레 걷기. 이제 출발하시나요? 어머, 다들 표정이 밝으시네요. 걷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죠? 매일매일이 이벤트겠네요. 얼마 전에 백록전도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재밌게 사시네. 네. 아, 너무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영광입니다. 나눔 올레길인 만큼 그냥 걷지 않습니다. 가는 길마다 보이는 쓰레기를 쏙쏙, 마음까지 보람되고 뿌듯해지는 시간입니다. 10월의 제주는 얼마나 예쁜지요. 높고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풍경, 수백 년 전 의인 김만덕의 가을도 이러했겠죠. 그 나눔의 뜻을 새기며 걷는 길입니다. 춥고 걷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문희경 배우의 신명난 무대가 펼쳐진 모양입니다. 옥소의 제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건 오만 일러당 두번 가나 놓을 줄은 모르는 그날. 문희경 씨는 뮤지컬 만덕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를 찐으로 사랑하는 분이죠. 제주도로. 마지막 기부까지 훈훈하네요. 오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그 아까울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굉장히 행운의 날인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어둑해진 저녁, 김만덕 기념관 앞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벼운 복장과 몸풀기, 바로 나눔 나이트런 참가자들입니다. 날씨 풀린 느낌을 바람을 맞으면서 즐길 수 있게 뛰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하니 더욱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가비 만원은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화이팅! 나 출발! 어두운 저녁이라 안전이 최우선. 조심조심 길을 나서는데요. 김만덕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제주항과 산지 등대, 모충사를 돌아오는 5km 코스.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제주항에 인접한 건입동에 객주 터를 차리고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물류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김만덕.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불빛처럼 힘든 이들에게 은혜의 빛이 되었습니다. 높은 언덕을 달려 산지 등대 정상에 도착했네요. 쌀쌀한 밤인데도 땀이 제법 맺혔어요. 여기 페이스 너무 빨라서 좀 힘들었는데 빨리 뛰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람 맞으니까 되게 좋네요. 올라오니까 좋아요.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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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쳐요? 재밌어요. 파이팅! 고쳐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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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도 하고 제주의 밤 풍경을 만끽하며 달린 나이트런.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네요. 타마봉이 야경 예뻐가지고 오늘 되게 재밌는 러닝이었어요. 기분이 일단 산뜻해서 좋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이 땀이 헛된 땀이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만덕 이름은 알아도 자세한 삶은 모르겠다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역사 탐방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희야 이제 김만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아직 이제 저희 아이들은 아주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버스 타고 김만덕 만나러 떠나볼까요? 처음 도착한 곳은 제주 관덕정.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김만덕의 이야기에 푹 빠져봅니다. 김만덕 객주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왕성하게 상업활동을 하며 거상으로 성장해 나눔을 베푼 김만덕의 일화는 아이들의 마음도 두근거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만덕이 잠들어 있는 모충사에 도착하는데요. 추사가 헌사한 은광연세 글귀를 뒤로하고 모충사 탑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하면 대왕 하면 누구 누구? 정조 대왕, 세종 대왕. 대왕자 붙는 건 정조도 대왕. 기념의 신부로서 그 제주도민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려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지. 아주 극칭찬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극칭찬을 하고 임금을 배웠죠. 그래서 궁궐 다 구경하고 이제 금강산 유람에서 한 1년 2개월 동안 그 육지에 있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74세에 별세를 한 겁니다. 제주도 살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만덕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가을 하늘만큼이나 크고 높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 그 뜻을 이어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들이 있어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진짜 내가 일을 하느냐고 여행도 못 가, 놀지도 못해. 그래, 내가 이럴 바에는 사표를 얼른 내야겠어. 사표 내지 말고 저희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 하러 가요. 워케이션이요? 네. 우와, 워케이션? 일과 취미을 함께하는 시간.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당신은 무죄? 일과 취미의 균형. 함께 찾아가 볼까요? 신풍속도 워케이션을 찾아 나섰는데 보자 보자 여기 고수가 있다는데 잘 찾아왔나요? 똑똑. 아, 안녕하세요. 전북으로 워케이션 하러 오신 분들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워케이션이라는 게 워크랑 베케이션이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하실 시간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일하다가요. 이제 네. 전주만의 특징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더 특색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가시죠. 가시죠! 전주엔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많은데 여기 좋죠. 여긴 도서관이잖아요. 아, 네, 도서관에서 맞아요. 일을 하신다고요? 네, 오늘은 여기가 공유 오피스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하고 만약에 내일 다른 곳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싶으면 직접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오늘 워케이션 하러 왔으니까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예술 전문 도서관에서 일하면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떠오르겠죠. 전라북도 어느 곳에 가시든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워케이션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라북도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의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조금 짧게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요 핵심 관광지들을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 72시간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 차량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부안과 군산과 무주에서는 풀빌라라든지 캠핑카를 이용을 해서도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창밖 뷰를 보며 일한다고요? 업무 능률 그냥 오르겠는데요. 와, 이렇게 도서관을 공유 오피스로 일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이런 회사를 떠나서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하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덜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일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직장인의 진정한 워라벨. 이렇게만 하면 일할 맛 나죠. 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가요? 아, 여기는 춘포 폐역입니다. 왜 춘포 폐역을 오게 됐죠? 저희가 워케이션을 왔잖아요. 일도 하면서 산업시찰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뭐 따로 하시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가 마이스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VIP 수송을 담당하는데 VIP 고객님들이 산업시찰을 하신 김에 여행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그러면 이렇게 코스도 직접 짜신 거예요? 아, 네, 직접 짰습니다. 야, 진짜 일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계획도 잘 짜시고 또 이렇게 여행 코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전북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드려서 좀 그게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설사님 신청을 해놔가지고 해설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정말요? 와, 춘포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의 이름이었답니다. 춘포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으니 낯선 여행지가 더 의미 있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사진도 찰칵. 춘포 폐역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픈 장소에 와서 보니까 또 좀 이 여기 지나쳐 가던 역이었는데 그냥 그래도 굉장히 새롭고 이거를 좀 문화 관광을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 수탈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춘포. 그때 위세를 보여주는 일본인 농장 가옥도 있는데요. 화려한 건물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아픈 역사가 느껴지네요. 오정포 공장이라고 하는 정미소예요.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8대의 조정 정미 기계를 놓고 쌀을 많이 현미로 찌어가서 일본으로 가져간 그 도정 공장이에요. 회사 팀장님과 1년 차 막내가 함께 온 워케이션. 직장 생활 노하우를 얻는 티타임 좋죠. 와, 오늘 이렇게 관광지에 오셔가지고 하루에 일부는 일하고 하루에 일부는 이렇게 여행을 하셨는데 오늘 춘포로 떠내보신 여행 어떠셨어요? 일만 하면 지루하고 여행만 하면은 일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여행과 일을 반반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하니까 되게 마음도 편하고 뭐 산업시찰을 하면서 관광 개발 같은 걸 좀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렇게 전북으로 워케이션 처음 오신 건가요? 아, 네, 처음 왔고요. 저희는 2박 3일로 진행해서 1박은 일하고 1박은 여행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저는 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춘포 지역의 맛집을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아시죠? Go! 시골 주인장의 손맛 나는 반찬들과 보글보글 구수한 청국장으로 자연밥상 완성! 맛있겠다! 와, 직장생활에서 힐링은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좀 맛있는 게 먹는 게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어야죠. 아, MZ세대 직장인은 사진 찍고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맛은 어때요? 와,
오늘 하루를 충전하는 보약이군요. 아, 음식 진짜 맛있는데 다음 일정은 뭐예요? 서학동 예술마을 가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아, 진짜 여행지에서 오늘 제대로 즐기시네요. 아, 그럼요. 열심히 즐겨야 돼요. 예술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전시회와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완성합니다. 다음 오케이션 장소는 산세가 뛰어난 무주인가요? 와, 여기가 바로 그 오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 무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주의 오케이션을 즐기러 와봤는데 사장님께 어떻게 하면 200%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고고! 가을 타는 직장인에게 무주의 햇살은 더없이 좋은데요. 오늘 느낌 내 마음에 저장해야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깜짝이야.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선글라스 끼고 뭐 하고 계세요?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햇빛이 너무 좋네요. 가을 햇빛. 아, 그러면 여기로 워케이션 오신 분들은 좀 어떤 점이 좋다고 하시나요? 일과 함께 뭐 휴식도 취할 수 있고 그만큼 또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파이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수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추억을 쌓고 있고. 그러면 혹시 저도 워케이션 즐겨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즐겨보십시오. 좋습니다. 세상을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자연 속 힐링. 이곳이 진짜 일터 맞나요? 와, 자연이 진짜 좋다. 와, 제가 이렇게 자연 즐기다 보니까 까먹을 뻔했는데 워케이션이잖아요. 오늘 일도 제가 좀 기획서 올릴 게 있어가지고 한번 후딱 기획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땐 일해야 진정한 프로. 잘 터진다 와이파이. 헉, 눈에선 실핏 쭉 터지게 했는데요. 와, 이제야 끝났네. 이제 메일만 보내면 끝. 와, 이제 저도 일 끝냈으니까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 쉴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 미로는 독서를 하며 생체 리듬의 시계를 천천히 늦추는데요. 업무를 마친 책상과 물놀이의 경계가 문턱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발을 담그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 속에 파묻혀 놓칠 뻔한 가을 감성 기억해야 일상에서 힘을 내죠. 어? 이거 저를 찍으신 거 맞죠? 제가 오늘 이렇게 워케이션을 해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만 하면 좀 불행한 것 같고 놀기만 하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과 쉼을 동시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워케이션, 전국 워케이션으로 놀러와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이 일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행이 될 수 있죠. 일과 여행의 공존. 아름다운 워케이션으로 삶을 충전하며 외치는 말. 오늘도 행복하다.